낙태와 입양, 한국 사회에서 미혼모가 아이를 낳고 기르기 위해 뛰어넘어야 하는 두 개의 큰 산입니다. 오늘은 한부모 가족의 날을 맞아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맞서는 싱글맘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지난 8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제9회 싱글맘의 날 국제 컨퍼런스에 유은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이를 낳고 출생신고를 하러 주민센터에 간 싱글맘 김은희 씨. 그곳에서 처음 들은 말은 입양을 할 것이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미혼모의 아이는 왜 당연하게 입양의 대상이 되는 걸까? 미혼모 운동 활동가가 된 김 씨는 내 아이를 내가 키울 수 있는 당연함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다뤄왔는지 질문을 던집니다. 한국 전쟁 직후 전쟁 고아 및 혼혈 아이에 대한 보호 정책으로 국외 입양을 시작한 이후 전 세계 유례 없는 대규모의 한국의 개입양이 아직 멈춰지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이 토론을 주제를 삼고 싶습니다. 또한 미혼모의 자녀들은 국가의 사회 안전망을 선택하지 않고 자신의 아기를 키우지 않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과연 국가는 희망의 바탕이 되어 왔는가? 한국에서는 비혼 상태의 임신 대부분이 출산 포기로 이어집니다. 한국의 혼외 출생아 비율은 2014년 기준 1.9%로 OECD 평균 39.9%에 비해 매우 낮으며 입양 아동 10명 가운데 9명이 미혼모 아동입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임희정 위원은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서 미혼모의 모성은 인정받지 못했고 입양은 좋은 해결책으로 인식돼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미혼모는 분명히 거기 어머니인데 그 모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어머니가 뭐 내가 애기를 키워야겠다라고 했는 한 2000년 초반만 하더라도 그런 기록을 보면 키워야겠다 그러면 주위에서 비난을 해요. 너무 이기적이다. 뭐 어떻게 애 생각만 하지 않냐, 자기 생각만 하냐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그런 분위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모든 아동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과 미혼 부모의 자립을 위한 지원, 입양이 아닌 원가족 양육을 위한 입양 제도의 재설계를 촉구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소라미 교수는 민간 입양 기관이 입양 개시를 결정하고 아동을 인수하는 현 시스템을 바꿔야 하며 입양은 최후의 방안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입양이 아동에게 최선인지, 그리고 아동이 원가정에서 양육될 여지가 있는지, 그리고 입양 부모와의 결연, 입양 가족으로의 입학, 이 모든 절차에 어떠한 심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모두 민간 입양 기관에 의해서 전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동안 미혼모들에게 출산과 낙태, 그리고 양육과 입양이 대등한 선택지로 주어졌는지, 우리 사회가 생명을 선택하는 길을 걸어왔는지 물어봅니다. CPBC 유은재입니다.